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X는 np.array 하고요. 2,4,6 1,2,3 뭐 0,5,8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 여기서 최대 최소값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돌려볼까요? 에러 나네. 이거 대괄호로 안 묶었네요. 자, 이거는 이게 아까 0이 뭐였죠? 0이 어? 지웠나? 어, 0이 행이라 그랬죠? 행별로 큰 값을 뽑은 거예요. 2, 5, 8 첫 줄에서는 2가 제일 큰가 본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58이 나왔죠. 얘네 행에서 찾는 건데 246 123 058 그래서 행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 세 개 행에서 요 라인 봐가지고 제일 큰 애 2 제일 큰 애 5 제일 큰 애 8이 리턴 됐어요. 그걸 뭐 행으로 찾는다고 할 수 있나? 맥스인데 하여간 열 비교에서 아 이거 행 비교 행 중에 가장 큰 애 이렇게 리턴해주고 있죠. 뭐 마인이면 뭐 가장 작은 애겠죠. 이렇게 마인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인덱스를 뽑아올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아그 행 인덱스 뽑아올 수 있을 거고 이거 위에 게 행 계산이면 열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 전부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것도 봐드릴게요. 자, 얘는 그림 그리는 툴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툴이에요. 매트랩이라고 유명한 그게 있는데, 걔랑 거의 유사해요. 그림 그리는 툴이 있어요. 이거 실행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떠요, 그림이. 점 찍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그림, 뭐, 알고리즘 선택할 때, 이게 분포도에 따라서 처리 어떤 알고리즘이 더 나을지 결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종종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충 내용 보여드리면 필요한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고요. X 데이터를 랜덤하게 100개 만든 거예요. Y 데이터도 랜덤하게 100개 만든 거고요. 0과 1 사이에 실수가 리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선언도 안 했는데 뭐 변수명 쓰고 점 타이틀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리드 넣은 거고요. 여기 있네. PLT 그림 그릴 판 타이틀 얘 형태 그리드 얘는 점 보면 점 찍었죠? 점 색깔 점, 그 찍은 모양. 그렇게 돼요. 점 쇼우 하면 아까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값 세팅하고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단데? 여기요? 이렇게요?
자, 실행해 보니까 어때요? 잘 나오죠? 말 그대로 요 범위의 랜덤 값 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고요. 다른 라인 그래프 한번 해볼까요? 이만큼 그냥 밑에 써서 다시 해볼게요. 아마 재정의 하면은 주석해야 되나? 겹칠 수 있으니까 그냥 주석하고 할게요. 자, 라인 그리고 싶을 때는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X 데이터는 X for X in range 마이너스 5 5. 이거 뭐죠? 이거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나나? 이 범위에 X 값을 반복해서 던져가지고 X에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숫자를 넣는 거예요. int 되어 있는 거 보니까 int가 리턴 되나 보네요. 그럼 결국에는 X 값은 뭐가 돼요? X 데이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여기 X 값이 되겠죠. X 데이터 값. 그렇게 될 거예요. 자, Y 값 만들어 봅시다. Y 여기는 그냥 넣으면은 똑같아지니까 좀 여기 곱하기 Y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플러스 25죠. 25부터 이렇게 쭉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이런 그래프,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plt.title, 뭐, 라인, 그 다음에 plt.grid, plt.plot. 자, 요게 이제 plot에다가 데이터 넣으시면 돼요. x 데이터랑 y 데이터 하고, 컬러를 뭐 블루 R 하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plt.show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아까는 점 찍었는데 스커트고 얘는 라인이고 라인이죠? X 범위 아까 5에서 5는 안 나오네요. 4까지인가 봐요. 마이너스 5에서 4까지만 나오네. 5가 없나 봐요.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뭐 일일이 여기 1코마 좌표 넣어도 돼요. 데이터에다가 복사해서 다시 데이터를 선정해 볼까요? 여기다가 뭐 일일이 X 데이터 일일이 넣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본인이 일일이 넣어도 돼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 이렇게 넣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아까 그거 같은데. 닫아야 실행이 되네. 이렇게 넣은 값 나오고 있죠. 위에 넣은 게 X 좌표고, 여기 매핑되는 Y 좌표겠죠.
자, 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다. 나중에 뭐 인공지능 그뭐 해보면은 다 이래요. 뭐 데이터 받아서 그래프 그려보고 돌려보고 결과물 출력하고 뭐 그런 형태예요.